국정약품? 제약주 국정약품 갖고 있어요? 이건 먹을 거 없다. 12,800원? 벌써 이 바닥에서 해먹은 게 지금 2,500원짜리가 10배 갔잖아. 나오세요. 이거, 거인님 이거 다 정리. 다 정리해서 이걸로 다 갈아타. 뭐 잘 팔아. 조금 빠졌다고 해서 뭐 잘 팔 수도 있어. 일단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도 빼. 국정약품도 빼. 10배 올라가서 지금 먹고 또 프리미엄이 14.76% 붙어 있어. 14.76. 아까 걔는 96% 붙어 있고 걔는 얘는 1400% 붙어 있는 거야. 1476%. 6천억짜리가 국정약품이면 코로나 테마로 코로나 이제 치료제 뭐 그 테마로 올린 건데 이제 쳐다보지만 끝났어. 나와. 나오고 건강식품으로 들어가. 건강식품으로 들어가. 내 말 들어. 이런 건 100% 올라갈 때까지는 쳐다보지 마. 50%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쳐다보지 마. 나와 둘 다 다. SNK요? 지금 계속 상한가 때리고 있죠? 자, 고의성패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SNK 올라가고 있죠? 자, 코이지하고 얘가 둘이서 지금 계속 점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나왔죠? 여기 물량도 다 소화해버리고 다 지금 가버리고 있는데 밑에 물량이 아직도 200만 주 갖고 있죠.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, 작년에 적자 봤는데 부채비는 11% 100억 있고 현금은 1000억대 있고 5000억짜리 회사 더 들고 가셔야 돼요. 일단 홀딩하세요. 아직은 팔을 때 아니에요. 더 갖고 가세요. 손절가는요 오늘 35,550원. 손절가는 35,550원이고 이 상한가 깨지면은 35,550원 좀 그렇다.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. 디데이는 내일 아니면 모레야. 팔아야 될 자리는요 내일 아니면 모레. 내일 아니면 모레니까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 안 풀릴 거예요. 그대로 상한가 그냥 지켜서 나갈 거예요. 일단은 내일 보자고요. 내일